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실입니다. 오늘은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왜, 어떻게 미라를 만들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미라를 제작한 이유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사후관 때문으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인 칸은 사후세계로 가서 심판을 받고 착한 영혼은 시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와 되살아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올 육신인 하가 온전해야 부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시체 보존에 대한 경험과 약학 지식을 통해 미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가장 먼저 시체를 나일강물이나 팜와인이라는 대추야 자술로 시신을 씻기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옆구리 쪽을 갈라 심장을 제외한 내장을 모두 빼낸 후 시신 안에는 다른 물질을 채워넣는데 신분에 따라서 송진, 톱밥, 아마포 혹은 진흙을 넣게 됩니다. 왕족이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은 제거한 장기, 간, 폐, 위, 소장, 대장은 따로 방부 처리하여 카노프스단지라고 부르는 다른 용기에 담아두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생각을 뇌로 하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후세계 심판의 저울에 심장을 달아 선악을 판별하는 중요한 기관이라 생각하여 따라서 심장은 몸 안에 넣어두게 됩니다. 한편 심장과 달리 뇌를 그다지 중요한 기관인지 몰랐고 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미라 제작 시 시신의 뇌를 코를 통해서 갈고리를 넣어서 빼내어 제거했습니다. 그 이후 몸을 천연소금 나트론을 덮여서 건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망 후 40일 안에 이루어집니다. 건조가 마무리되면 소금을 제거하고 몸을 향이 좋은 오일이나 향신료 등으로 씻기게 됩니다. 그리고 시신을 아마포 붕대를 이용해서 감게 됩니다. 이때 성직자가 선구를 읽게 되는데 이는 망자를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후세계로 잘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포 붕대 겉에는 망자의 얼굴을 기억할 만한 시신의 얼굴을 그려넣거나 시신을 덮는 관 표면에 망자의 얼굴을 그려넣기도 했습니다. 왕족이나 제사장 같은 신분이 높은 분들은 얼굴을 본딴 마스크를 만들어 시신을 보호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풍습은 훗날 부활할 때 쉽게 자기의 모습을 보고 영혼이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신 안에는 사후세계 안내서와 같은 사자의 설을 파피루스에 그려서 넣어두게 됩니다. 이렇게 미라를 만드는 총 소요 시간은 70일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뿐만 아니라 매, 따오기, 악어, 하마, 소등 많은 동물들도 미라를 만들었고 그 중에서도 신의 화신으로 여겨졌던 특수한 동물들은 성대한 장례식과 함께 별도의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2011년에 이집트 북부에서 한 번에 800만 마리의 개미라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집트의 미라 풍습은 로마 점령 시대 이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의 미라 제작은 이집트 방식을 그대로 따랐으나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아마포 붕대를 감은 뒤 로마식 유화 방식으로 망자의 생전 얼굴을 실제에 가깝게 그려 넣은 것이 특징입니다. 아예 생전에 영정 사진처럼 그려둔 초상화를 붕대에 부착한 경우도 있습니다. 로마 시대 이후 이집트 전통 신앙 세태와 그리스도교, 이슬람의 전파로 미라 제작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르네상스 시대 해부학과 고대 이집트의 시신 방부 처리법이 재조명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